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람박입니다. 흔히 운전을 하다가 보면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무작정 신호 앞에서 멈춰 서자니 뒤에서는 계속 클락션을 울리고 이럴 때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우회전에 대한 기준도 다르더라고요. 우회전, 정확한 신호 기준은 무엇인지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입니다.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신호등에 보행 신호가 들어왔다면 지나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멈추어야 할까요?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대기 중이어도 차량은 우선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하는 사람이나 보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사고 시에는 신호위반 책임이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우회전해야겠습니다. 둘째,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입니다.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대기 중이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우회전 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는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10점이 부여됩니다. 별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길 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2, 3회 위반 시에는 보험료의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의 10%의 할증이 붙으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일단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보행자를 세심히 살피는 운전 습관을 갖는 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람박이었습니다.